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순삭 지나가는데요. 어제는 미국 시장이 약간 싸하게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 뭐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마이너스 1.66, S&P 500 마이너스 1.85, 나스닥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중소형의 러셀 2000은 마이너스 2.8%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는 한2%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어제 또 업종별로 보시면 전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금융 섹터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SVB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종목이 한 6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금융주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최일호 상무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금융주가 빠질 때는 네.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융주가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안 좋게 좀 어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네, 어제 10년물과 2년물 모두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10년물은 한 9bp 정도 빠지면서 3.91, 그리고 2년물은 20bp나 빠지면서 5% 밑으로 내려오면서 4.8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뭐 유가나 천연가스 한 1.5%, 2.6%씩 하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금은 소폭 올랐고 또 이제 비트코인 쪽은 한7% 넘게 하락을 하면서 한 2만 2천 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한 2만 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빠진 거는 금리도 내렸는데 이 정도 빠졌고 금융이 이렇게 좀큰 폭으로 빠졌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조금 싸한 네. 분위기인데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네, 금융 섹터가 한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소비재나 부동산, 소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도 2%씩 하락을 했고, IT,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한 1%씩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제는 주요 지수들, 뭐 전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금융 섹터가 빠졌고, 아까 무슨 종목이 60% 빠졌댔죠? SVB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여기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네. 최상무님하고 좀더 얘기를 해보고요. 이 금융주가 최근에 웰스파고도 좀 약했었고, 그죠? 은행주가 약한 부분이 뭐 2007년, 8년도에 있었던 파이낸셜 그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뭔가 촉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챕플미에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빅테크 기업들 주가 동향 살펴보시면은 테슬라가 5%, 그리고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한 4.5%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넘게 하락을 했고, 구글은 마이너스 2%, 애플 마이너스 1.5%, 메타도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뭐 빅테크들도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애플 199불이었나요? 뭐 리포트 나와서 그런지 애플은 1.49% 하니까 다른 주식들 비해서는 뭐 선방했다는 느낌이 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5인데 테슬라가 한5% 이렇게 빠졌네요.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뭐 TSMC라든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는 마이너스 1.6, 마이크론도 한 2.3%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표에 섹터별로 종목들 다 보시면은 뭐 리오프닝 쪽도 그렇고 자동차 또 보시면 대체로 마이너스 한 4%, 5% 정도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리오프닝, 뭐 자동차 다 빠졌고 금융이 이래 많이 빠졌다는 말은 금융에서 뭔가 부실한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내포를 하는 느낌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시 창출을 잘하는 지금 현재 수익 창출력이 상당히 좋은 퀄리티 주식 같은 주식들이 상당히 단단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이고
계속 돈을 조금 조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은 조금 주가가 안 좋은 것 같고, 필수 소비재가 어제는 나름 그래도 1% 미만의 강세를 보였던 거 보니까 뭔가 시장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어제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좀 강세 정도로 시작을 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제 밤 10시 반에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21.1만 건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19.5만 건, 지난주가 19만 건이어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와야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사진 1번과 2번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입니다. 사진 2번은 이제 누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171.8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지난주보다도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네, 좋게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탈이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곳에서 같이 자료를 정리해줘서 참고를 했습니다. 사진 3번은 그 200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해고 건수 추이이고요. 사진 4번은 매년 200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연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해서 해고 건수 추이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보시면 한 35만 건 이상의 해고 건수가 있었고요. 또 2009년에 이때 리먼 사태 이후로도 한 40만 건을 넘는 해고 건수 추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 20만 건 조금 안 되는 해고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되게 흥미롭네요, 그죠? 닷컴 버블이 깨지던 2001년, 2년, 3년까지 해고 건수, 1월 달 해고 예, 건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시장이 좋았던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초까지는 쫙 1월 해고 건수가 네, 떨어졌었고, 줄었습니다. 2008년도가 사실 네. 리만 사태가 있었던 해지만, 1월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될까 긴가민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근데 그 2009년도에 다음에 네, 완전히 급등을 그렇습니다. 했었다, 그죠? 네, 뭐 이렇던 시기에 해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9년 이후로 최대의 해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올해 2월 달에만 해고가 한 77,770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10% 증가를 했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해고 건수가 18만 건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월 달과 2월에 작년 1, 2월 달을 합하면 한 3만 4천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대비해서 427%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2008년에서 2009년 10년처럼 되려면 이번에 급등을 했다가 네. 2010년에는 다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예. 보였었고, 그때는 이제 1년 만에 조정 확 받고 그다음부터 9년부터 시장이 올라갔었고, 닷컴 버블 깨질 때처럼 되려면 내년 1월 달에도 이 해고 건수가 더 늘어나면, 그죠? 2002년, 3년 그림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 늘어났던 게 내년 1월에 해고 건수가 이 정도 안 된다고 하면 장은 2009년처럼 아마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고가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산업 쪽에서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사진 5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데이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순으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에릭슨, 세일즈포스 이렇게 보시면은 다 테크 기업들입니다. 거의 다 테크 기업들에서 감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 6번은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역별로 나눈 건데요. 예. 여기서 가장 위에서부터 보시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뭐 켄터키, 오레간 등등등 이런 지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 그렇네요. 네. 뉴욕, 캘리포니아, 켄터키. 반면에 오히려 확 줄어든 지역도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맨 아래 로드 아일랜드라든지 매사추세츠 그리고 콜롬비아, 일리노이, 뭐 플로리다 이쪽에서는 청구 건수가 좀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표를 좀 보면은 이제 대체로 테크 기업들에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부터 감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게 낮게 나왔었거든요. 네. 뭐 이제서야 금리 그런 이런 해고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이슈들이 어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뉴욕이 이렇게 늘어난 거 보니까 얼마 전에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데 네, 금융에서도 네, 좀 자른 데 있었죠. 네. 대체로 금융 IT라고 네, 보시면 돼요. 금융하고 네. IT. 네. 그리고 이 해고 건수 이렇게 늘어난 거는 구인 건수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인 건수가 역대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해고가 이렇게 뭐 비교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그 균형을 맞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난 거나 해고 건수가 늘어난 거는 오히려 증시에는 네. 좀 좋은 작용이었는데 장 초반까지도 뭐 한 1% 내외 이렇게 네. 오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남궁재 원장님 말씀하신 SVB 은행에서 네. 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어제 바이든 정부 7.9 트리리언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예산안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회계연도 24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10월 달부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안에서의 골자는 적자를 축소하고 의료보험 지급 능력을 확장하고 약 처방값을 인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억만장자 네. 세금 인상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3트리언 달러, 3조 달러 적자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일단 회계연도 24년의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6트리언에서 1.8트리언으로 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향후 10년 후에는 총 부채가 51트리언을 일단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은 대기업 및 억만장자 세금 인상인데 40만 달러 이상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이 오바마 케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세율도 3.8%에서 5%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하면 44.6%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율도 1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실현할 경우에 기존의 20%에서 39.6%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세율과 일치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국방 예산도 9.1빌리언 달러를 잡았고 자사주 매입도 세율 1%에서 4%로 인상을 합니다. 이거는 네. 주주 배당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성장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공화당 하원 그 다수당 그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데 하원 의원들 대체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타협에 대한 뭐 의향도 없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케빈 메카시 하원 네. 의장은 공화당이 예산을 이번 예산안을 좀 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한 달은 또 연기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여기 그 인터뷰 했었던 내용에서 보시면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배제했다. 증세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함께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 예산안이 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했다는 그 얘기가 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금 인상안 네, 단호하게 이렇게, 배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법인세도 28%로 올리고 네. 예, 양도소득세도 100만 달러 이상일 때 20%였는데 39.6% 올린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를 어느 정도 세금으로 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 공화당은 세금 올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네. 같고, 실제로 이 법인세를 28% 올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올려버리면 주식 팔아요, 좀 미리. 예. 그런 게 이게 영향을 좀 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시장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뭐 특징 종목은 앞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금융 쪽이 가장 특징적이었는데,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어제 뭐 같이 보시면 리오프닝 쪽다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카니발이라든지 델타,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었던 뭐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뭐 메리어트,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어제 다 3, 4%씩 하락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그 실버게이트라는 회사인데 티커가 SI입니다. 어제 한4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에 연간 사업 보고서 기한 내 제출을 못했었고요. 용기 발표했었고 또 어제는 청산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제 BITO 비트코인 ETF도 한9%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9.4%, 스퀘어 이전에 블락인데 마이너스 5%, 코인베이스도 마이너스 7.8%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 ADR 주식들인데요. 뭐 알리바바도 4%, 징둥닷컴도 한 11%, 그리고 핀두어두어도 한 7.9%, 바이두 한 7.5%, 텐센트, 뭐 빌리빌리,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다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 부분이 무슨 사고였는지 좀 이따가 네, 채플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또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상당히 핵심이 될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표 보시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그리고 비농업 고용, 노동 참여율,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 발표되는 내용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고요. 비농업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2월 달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2월 달 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 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요동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그죠? 금리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시장이 딱저 10년 평균 PER이죠, 예, 지금. 맞습니다. 네, 딱 17.8배, 17.7배 요 정도 PR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좀 이따가 채플미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현 주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